지역구 축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홍대 음악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을 한국일보가 오늘은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반 함께 보시죠. 홍대 음악인들과 갈등. 홍대 음악인들과는 왜 갈등을 빚으셨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당선된 직후에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구에 예산 5억을 따냅니다. 그 예산 5억은 홍대 인디 음악 축제입니다. 상당히 이때까지는 취지가 좋았어요. 문체부가 2017년 6월에 인디 음악 활성화를 위해서 홍대 앞 인디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을 공고한 거죠. 손혜원 의원이 예산 5억을 따온 거예요. 홍대는 마포구니까. 그런데 홍대 인디 음악계에서는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내정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문도 돌았다고 해요. 그 내정자로 지목됐던 당시에 단독 입찰자가 누구였냐면 홍대 인디 음악계와는 전혀 무관한 한 협동조합이 이 공고에 단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협동조합의 간부 하모 씨가 사업 공고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손혜원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 것으로 한국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홍대의 원조 인디 음악가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고 해당 축제가 표류하자 손혜원 의원이 이때에도 문체부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만들어낸 예산이 우스운 거냐? 국회의원이 만들어낸 예산이 우스운 거냐? 세 차례 사업 공고 후 민간 사업자로 결국 선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문체부를 압박할 때 반대하는 인디 음악계에 대해서 얼렁뚱땅 반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사실도 한국일보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 대변인, 이것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저도 제 중학교 친구가 저기서 이제 인디 밴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갔더니 저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가 많아서 보니까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타협이 됐냐면 세 번째 공고를 해서 그 처음에 얘기했던 협동조합 말고 다른 협동조합을 주관사로 하고 반대했던 여섯 개 단체들이 보조 참가자로 해서 행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만들고 행사를 할 때는요. 물론 공고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분들하고 그 사람들 요구 사람들하고 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단순히 내정이라고 하긴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 먼저 짤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를 짜는 거라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두 번째는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은 그래도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그 반대했던 분들도 같이 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반대했던 이유가 이 행사 자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단체가 많은데 이걸 일회성 뭐 예산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 행사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보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저기 행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다 그런 식으로 내정해. 그게 아니고 그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행사를 할 때는 취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팀들이 할 거라는 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섭외를 해서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사했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사전에 섭외하거나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협의한다는 거죠. 알리는 거하고 미리 어느 정도 섭외해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에 이 국가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홍대 인디 행사거든요. 홍대 인디 행사라면 홍대에 있는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 행사는 어느 정도 단체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제기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이 적절한 해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해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